답답한 집안에서 작업을 하니까 잡념이 너무 많아. 날씨도 좋은데 야외에 나가서 작업할까? 바람도 쐴 겸? 아이고, 날도 좋은데. 그래. 응? 우대형 블로그 업데이트했나 보네. 뭐야, 직접 요리까지 한 거 보니 여친 집에 갔나 보네. 여친 얼굴 비친 거 아니야? 대박. 언니, 여기서 뭐해요? 아니, 뭐 좀 할 게 있어서. 저 뭐, 옥상까지 무슨 일이야? 저는 할머니가 빨래 걷으라고 시켜서요. 아휴, 하루 종일 심부름 엄청 시키세요. 어? 이거 대형 오빠 블로그잖아요. 야. 이 사진 좀 봐봐. 아무래도 여친이랑 같이 먹은 것 같아. 여기 이 숟가락에 여친 얼굴 비친 거 맞지? 어? 야, 커트 머리에 피부는 하얗고 얼굴도 엄청 작은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? 너 대영이랑 이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본 적 있어? 아니야. 너도 못 봤어? 대체 어떤 여자랑 사귀는 거야? 여친은 대영이 블로그에 안 와보나? 오면 댓글 같은 거 달았을 텐데. 이 여잔가? 사진마다 댓글 달고? 아, 아니네. 아줌마네. 보험 고객인가 봐. 언니 대영 오빠랑 사귄 적 있어요? 뭐? 아니, 언니 지금 하는 행동이 꼭 대영 오빠 전 여친 같아서요. 헤어진 남자친구 현재 여친 찾으려고 애쓰는 것처럼. 왜 그렇게 대영 오빠 여자친구한테 관심이 많아요? 그냥 뭐 내가 지금 글이 안 써져서 괜히 잡다한 데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있다. 야, 아까는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100군데를 넘게 서핑했다니까. 그럴 때는 기분 전환하는 게 최고인데. 언니 나랑 마사지 받으러 갈래요? 나 돈 없는데. 아이, 걱정하지 말아요. 나한테 꼭지 쿠폰 있어요. 저 뷰티 블로거잖아요. 그래? 가요, 가요. 아, 그때 일단 빨래 좀 걷고. 언니 남친이랑 헤어졌어요? 아니. 왜? 근데 이렇게 속옷을 짝짝이로 입어요? 아. 언니 아직 남친이랑 안 잤구나? 야, 네가 갑자기 오자 그래서 그런 거잖아. 그러니까요. 갑자기 남친이랑 자게 될 수도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죠. 난 썸남만 생겨도 신경 쓰는데. 남자들이 좋아하는 속옷 내가 가르쳐줄까요, 언니? 백수지, 돈 생기면 속옷부터 사자. 요즘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속옷이 뭔데? 같이 앉아. 돌아누우세요. 아, 좋다. 아이고, 좋다. 좋다. 아, 근데 엎드려 있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? 불편해 죽는 줄 알았네. 아니, 편한데 왜? 왜긴요, 가슴 때문이죠. 엎드려 있으면 가슴 눌려서 숨쉬기 힘들잖아요. 난 평생을 엎드려져도 잘 모르겠구만. 근데 너 왜 갑자기 나한테 마사지 쏘는 거야? 뭐 있지? 역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촉이 좋다니까. 언니, 혹시 룸메이트 구할 생각 없으세요? 아, 저 할머니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. 코골이에 잔소리에 밤엔 핸드폰도 못하게 하고 이젠 하다하다 제 물건에까지 함부로 손대신다니까요. 생각 없는데. 아, 언니 제발요. 저 잠 못 자서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온 것 좀 보세요. 네?
저 공짜로 재워달란 말 아니에요. 제가 월세 반띵 할게요, 언니. 네? 반띵? 네. 물세도 제가 다 낼게요. 생각 좀 해볼게. 아, 할머니랑 사는 거 진짜 너무 힘든데.